네, 오늘의 마지막 결승전, 남자 사브르 결승전이 곧 펼쳐지겠습니다. 선수가 입장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황승민 선수, 왼쪽에는 김동주 선수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랭킹 1위 황승민 선수, 그리고 왼쪽에는 대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랭킹 2위 김동주 선수입니다. 역시나 랭킹 1위와 랭킹 2위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곧 남자 사브르 결승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네, 요즘 마지막 경기고 또 우리 펜싱 경기 중에서 가장 격렬한 사브르, 남자 사브르 경기를 마지막에 하게 돼서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선수가 팽팽한 결승전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김동주 선수는 이제 지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역전승을 했고 네. 김동주 선수는 아주 월등한 기량으로 쉽게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동주 선수 대승을 거두고 올라왔죠. 네. 시작했습니다. 김동규 선수 이번에도 맞고치기를 실패를 했지만 다시 맞고치면서 득점을 하고 있네요. 네, 선취점을 기록하는 김동규 선수 좋은 컨디션으로 1-0 앞서 나갑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동시에 불이 들어왔지만 황승민 선수의 공격을 주심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1-1 동점. 남자 사브르 결승 경기 오른쪽 황승민, 왼쪽 김동규. 지금은 동시 공격으로서 이제 득점으로 인정이 안 되죠. 네. 이렇게 경기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색깔이 또 오묘하게 파란빛이 도는 게 네. 굉장히 또 매력이 있네요. 네. 이번에도 거의 동시에 불이 들어왔는데 네, 선수들이 긴장이 될 때는 저렇게 동시 공격을 좀 많이 합니다. 긴장될 때 동시타가 네. 많이 발생하는군요. 네. 지금은 황승민 선수가 맞고쳤는데 그걸 다시 김동주 선수가 다시 맞고치면서 득점을 하네요. 보세요. 공격 맞고친 걸 다시 맞고치지. 맞고. 되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선수 팽팽하게 다시 한번 맞고치면서. 아까랑 똑같은 동작이 나왔죠? 네. 보세요. 공격을 한 다음에 맞고 치는 걸 다시 맞고치기. 맞고 네.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3-1로 네. 앞서 나가는 김동주 선수. 네. 이번에는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졌지만 김동주 선수 칼은 빗나가고 오히려 황승민 선수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면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점 추격하는 황승민 선수 3-2.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네, 동시에 들어왔죠. 네, 점수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경기가 재개됩니다. 3-2. 지금 동시 공격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두 번 네, 연속. 이번에는 이제 다른 기술 어느 선수가 걸을 거예요. 과연? 그렇죠. 거의 길 나왔죠. 지금은 김동주 선수의 공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했다 뒤로 빠졌다 나오는 걸 보고 황승민 선수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네, 실점을 하게 되죠. 네. 다시 한번. 지금은 공격을 황승민 선수의 공격이 실수고요. 실패고 네. 그걸 김동주 선수가 역습을 해서 지금 득점을 하는 겁니다. 역습을 해서 연속 득점에 성공시키는 김동주 5-2. 석점 네. 앞서 있는 상황. 지금도 김동주 선수가 맞고치기를 성공한 겁니다. 맞고치기. 네네. 나오면서 맞고치기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김동주 선수가 오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잘 먹히고 네, 있어요. 오늘 김동주 선수의 컨디션이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또 상대방이 나오려고 할 때 치는 기습 공격. 예. 몸통을 그냥 보세요. 나갔다가 나오려고 할 때 네. 아주 좋은 기술을 지금 쓰고 있죠. 네. 어느새 7-2로 5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과연 몰고 가서 공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몰고 가서 마지막에 공격할 때 황승민 선수는 사실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막지를 못하고 같이 쳤는데 좀 말리고 있다는 느낌도 네네. 들고요. 지금 분위기 주도권을 김동주 선수가 가져가면서 네. 8점 고지를 먼저 밟았고 지금 1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네, 15점 경기 내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쉬고 난 다음에 네. 황승민 선수는 여기서 이제 어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김동주 선수는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예, 시작하자마자 한 2점 정도를 따게 되면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예상을 해봐요. 예. 이게 모든 다른 스포츠도 그렇겠지만 펜싱도 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네, 경기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8-2로 김동주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초반이 중요합니다. 두 선수 초반 공격 다시 한번 지금은 황승민 선수의 공격이 정확하게 성공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8-3 한 점 추격해야 하는 황승민. 오른쪽 황승민, 왼쪽 김동주.
다시 한번 빠졌다가 김동주 선수 공격기를 엿보는데요. 지금 황승민 선수 아주 막고치기 정확하게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면 네. 오히려 김동주 선수가 이제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쫓기는 입장에서 그렇죠. 여기 따라가지 벌리지 주지 않으면 약간은 그렇죠. 황승민 선수 지금 먼 데에서 배 쪽을 배기 공격을 했는데 보세요. 쫓아가서 멀리서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네, 깊게 찌르면서 석점을 연달아 성공시키는 황승민. 맞고 치기 잘했네요. 네, 맞고 쳤습니다. 이번에도 주심이 황승민 선수가 다시 맞고 치기를 했다라고 지금 판정을 그렇군요. 해서 6점이 되고 있네요. 네, 판정을 보면은 황승민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지금은 동작이 황승민 선수가 먼저 나왔지만 공격은 김동주 선수가 먼저 했기 때문에 김동주 선수가 1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9대 6이 됐습니다. 석점 확정 상황 이번에는 깔끔하게 네. 지금 황승민 선수의 공격을 피하면서 아주 피하고 마음 놓고 막 가슴 쪽을 힘껏 쳤죠. 가슴 쪽 성공시키면서 공격을 11대 6, 10대 6. 지금은 황승민 선수의 공격입니다. 불은 동시에 들어왔지만 먼저 찔렀거든요. 네. 네. 먼저 찌르면서 10대 7로 추격하는 황승민. 석점차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 마구치기. 김동주 선수가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네. 기술들을 아주 멋지게 펼치고 있어요. 네, 맞고 맞고 점수를 성공시키면서 네. 11대 7. 굉장히 빠르네요. 이제 빠른 공격이지만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득점하고는 관계가 없죠. 순식간에 양 선수 공격을 시도했으나 무효 동시타가 났습니다. 아, 공격해서 김동규 선수가 먼저 나왔지만 첫 번째 네. 치질 못했고 오히려 황승민 선수가 쳤기 때문에 지금은 황승민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쫓아가는 황승민 선수 11대 8. 지금은 김동규 선수의 공격이 빨랐습니다. 빨랐군요.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누가 먼저 치느냐 그 동작을 주심이 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김동주 선수의 동작이 빨랐습니다. 네, 주심의 판정으로 김동주 선수가 다시 한 점 도망가면서 피했고요. 따라가죠. 피했고. 이제 따라가면 네, 막았지만 막으면서 김동주 선수의 배를 찔렸기 때문에 보세요. 쫓아가면서 칼을 막았지만 그게 배에 걸렸어요. 아, 배에 걸렸군요. 네. 운 좋게 다시 한번 쫓아가면서 12대 9. 지금도 3점 차이는 이겼다고 할 수 없어요. 네, 아직까지 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12대 9인 상황에서 양 선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황승민 선수 공격 상대방의 마스크를 정확하게 쳤거든요. 지금 네, 과감하게 네. 머리 쪽으로 빠졌다가 쫓아가면서 짝! 과감한 공격이 마스크를 정확하게 쳤죠. 네. 네. 12대 10이 됐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12대 10. 동시에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의 칼에 이제 걸리도록 하는 기술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13대 10. 김동주 선수의 득점.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네, 동시 공격으로 주심이 이제 판정을 했죠. 네, 점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격. 지금 이제 주심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시 한번 두 선수가 이제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네. 달려드는 느낌인데 지금 팽팽한 경기에서 13대 10 공격 실패했고요.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면 지금 바로 공격 성공했죠. 13대 11 황승민 선수의 공격이 성공하면서 두 점 차 13대 11이 됐습니다. 아직도 결과를 모릅니다. 그쵸, 어떤 모릅니다. 선수가 이길지 불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동시 공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네. 점수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13대 11. 두 점 차 앞서 있는 김동주 선수. 지금은 도망가면서 장갑을 쳤는데요. 저런 기술 보세요.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이건 멋진 기술이죠.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데 네. 가볍게 장갑을 치면서 네. 칼을 위로 들어 올려요. 아주 좋은 공격을 마지막, 성공시키면서 공격 끝났습니다. 김동규 선수 네, 우승입니다. 김동규 선수가 이렇게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네, 아주 기분 좋은 표정이죠. 오늘 아주 좋은 컨디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준결승도 높은 네, 점수차로 이겨놨고 두 경기를 다 아주 훌륭한 경기를 펼치면서 우승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경기였던 남자 사부르 결승전 경기에서 한국 체대 황승민 선수를 대전대학교 김동규 선수가 꺾으면서 김동규 선수의 우승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9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특설 야외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대전 오월드 익사이팅 펜싱 대회, 오늘은 여기에서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